그 당구박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리뷰 영상을 좀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테이블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네. 테이블 위에 이제 선이랑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찍혀지고 진행하는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그거를 놓고 그 레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레슨너들한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배치들을 더 기억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개인 레슨 할 때 좀 쓰고 있는데, 조금씩 이게 라인을 그려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당구박사라는 요게 있어요. BPS 매니저라고 해갖고, 그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대표님이라고 보셔도 괜찮고, 이제 그분께서 놀러 오셨습니다. 놀러 오셔서 구민수 프로님과 한 게임을 치시려고 해요. 네. 당구박사님. 네. 당구 박사님. 어? 점수는 26점 치신다고 하고요. 26점. 자, 뱅킹 진행을 합니다. 4시 반에 하네요. 스트로크이 팔로우가 상당히 깊은 편이시구나. 뱅킹을 하실 때도 팔로우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십니다. 뱅킹은 구프로님이 이기셨고, 아이디도 당구 박사님이시네요. 아, 예전에 25점일 때, 지금 26점을 올리셨대는데 지금 1점이 좀 덜 나와 있네요. 역돌리기 좋습니다. 자, 개시. 방송 경기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살짝 그 낯설 수 있어요. 뒤돌려치기 잘 치셨어요. 아, 당구 박사님 너무 안타까우신데. 공을 좀 주면서 치시죠, 여러분. 그죠? 투뱅크. 자, 출발 위치도 좋습니다. 투뱅크. 투뱅크를 보셔야 됩니다. 투뱅크를 보셔야 됩니다. 출발 위치도 좋아요. 좀 더 깊어야겠다. 자, 이 라인. 오, 보신다. 보신다. 좋았어. 자, 2팁에는 20포인트 노리면 될 것 같고, 3팁에는 한 23포인트 노리면 될 것 같은데. 자, 20포인트, 나이스. 오. 좋습니다. 잘 쳤다. 나이스. 으쌰. 자, 투뱅크 아주 잘 쳤습니다. 네. 아이고, 나이스. 조금 길 것 같은. 네, 조금 길어 보였는데, 그래도 잘 득점을 해냈고요. 잘 치셨습니다. 시기를 회전력을 잘 살려줘서 큐를 좀 많이 비트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많이 하시는데, 안 비틀어야지 하면 이런 분들 못 치십니다, 여러분. 원래 비틀어서 맞추셨던 분들은 이거 비틀어서 맞추셔야 돼요. 네. 보통 당점을 이런 데를 잘 못 주세요, 여러분. 제가 당점 체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를 주겠다고 생각하고 치시는 당점들이 선수분들이 보기에는 다 여기 치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나마 오른쪽은 잘 주시는데 왼쪽은 진짜 오른손 잡이분들, 왼쪽은 막 이런 데 주고 계세요. 네. 스타트를 끄트머리 당점을 잘 못 줘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들을 비틀지 않으면 끄트머리를 잘 못 주세요. 근데 이렇게 놓고 비틀지 말아주고 치면 이런 공도 다 안 들어갑니다. 난 오늘서부터 큐를 안 비틀 거야. 막 이런 다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치셨다. 맞는 거 아니시죠? 잘 보셨다. 되겠다.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알수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자, 회전력을 줄이고 치셨는데, 치시면서 약간의 밀림이 강했다거나 아니면 역회전이 살짝 들어갔다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약간 역회전 들어간 것 같아요. 밀림이 강한 건 아니었고. 네. 자, 옆돌리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서 무조건 오른쪽이겠죠. 왼쪽은 키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런 공들에서 회전을 좀 빼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와, 공을 진짜 너무 안 주신다. 너무 안 준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치고 있는 거면 잘 치는 거예요. 그죠? 26점 치시는데. 이 공도 이제 키스를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는 배치고, 네. 예목적구를 돌려내는 두께로 치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아예 얇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쳤다.
네, 나이스. 어, 뭐야? 어? 아, 오, 기회였어. 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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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자, 알게 치는 것까지 좋았는데 당첨을 너무 못 빼셨나 봐요. 네. 네, 당첨을 너무 빼셨는데 그래도 100점은 됩니다. 나이스. 왼손 네. 걸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걸어. 치기. 오, 왼손 잘 치셔. 왼손 잘 치셔. 오, 나이스. 좋아요. 네, 그런 오, 잘 치신다. 오, 나이스. 잘 쳤어요. 자, 일목 좋고 처리도 좋고요. 네, 어, 큐쿠즈를 살짝 비틀어가면서 잘 치십니다. 자, 찬스 볼. 찬스 하나 왔습니다. 어, 그리고 당구 박사님 상당히 잘 치고 계세요. 26점 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40점 치는 선수분이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을 때 이만큼 치기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공도 어려운데 막 3점, 4점짜리 이렇게 장타들이 있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빗개치기. 조금 뚱뚱한 두께로 밀고 가는 게 좋... 오, 얇게. 오. 인사하셨어요. 아, 얇게 치려고 하셨던 건 아닌가 봐요. 두껍게 밀어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민수 형이 속도감을 봤어는 얇게 친 것 같은데? 얇게 친 것 같은데? 자, 살짝 밀어놓고 아이고 코프로님이 오늘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번에 좀 괜찮네? 아, 나이스. 비켜치기 좋습니다. 이쁘고 오! 잘 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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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잘하면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네, 남은 점수 10대, 지금 26점이세요. 당구 박사님이 26점이셔서 실제로는 지금 26점이 몇 점 남은 거야? 7점 남은 거잖아요. 7대 10 남은 상황인데 큐를 지금 당구 박사님이 들고 계시고 배치가 나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칠 수 있는 배치예요. 아이고, 아이고. 어? 키스! 어, 역갑이. 네. 더블 쿠션 갑니다. 이거 들어가면 역전할 수 있어요. 회전력을 좀 줄이고. 어, 뭐야. 리버스로 치셨구나. 오, 리버스로. 이런 공들은 리버스보다는 더블 쿠션이 좀 더 그 디펜스도 좋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더블 쿠션 치면 이제 요 상태에서 어차피 어려운 건 똑같고 요 공을 살살 칠 수 있잖아요. 내 공도 살살 갈 수 있고 얘는 이제 일목 조건 이렇게 포지션과 함께 디펜스를 같이 노릴 수 있는 거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그 프로님이 오늘 제가 느끼기에 에버리지와 상관없이 아니 뭐 배치가 어려웠으니까. 오, 네. 이거 들어가면 크다. 이거 크다 진짜. 이거 들어가면 크다. 당구 박사님은 조금만 버리세요. 아니 이거 보시면서 충격받으세요. 아이고 이거 보시면서 충격받으세요. 보테가 베네타님 약간 모차르트라고 해주실래요? 네, 모차르트 느낌이죠. 할머니는 아니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느낌. 오, 나이스. 자, 다음 배치를 비껴치기가 나오기가 참 힘든 각도인데 이런 공들 얘기하는 거죠. 약간 회전력을 살짝 아. 자, 일목적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공이고 잘 맞춰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 자, 마지막에 투뱅크 멋진 공 들어가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3시 반 정도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끝날 것 같아요.